블랙라이너입니다. 2655 벤츠 V8기통입니다. 보세요. 차가 별로 안 좋아갖고. 84만. 사장님 이거 차선 이탈 이거예요? 네. 예. 차선 이탈 경보 여기. 차선 이탈 경보. 네. 요거는 이제 전방. 네. 거리 감지 센서. 차간 거리. 네, 차간 거리. 이 클락션 눌러보세요. 그래 눌러보세요. 소리 좋아요. 팡팡팡. 단점이 저 A필러 사각지역이 좀 세면 이 많이 있네. A필러가 이게 안정성 때문에 두껍긴 두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 사이로 보든지 요쪽으로 보면 거의 다 보이는데 그거를 몸을 자꾸 틀어야 되네요. 네, 습관 들이기가 조금 적어서 그런데 A필러가 두꺼우면 안정성에는 확실히 좋죠. 비상등은 편하게 돼. 차는 전반적으로 뭐 무난하게. 지금 몇 년식이에요? 이게 2003년식이요. 2003년이요? 오. 2003년인데도 이게 다 있네요. 이게 저거 500대 한정으로 온 것 중에. 네. 343번째 차. 아, 이거 시리얼 넘버까지 이렇게 되네요. 네. 이게 그때 500대 한정으로 온다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남바 새긴 것 중에. 네. 제가 알기로는 200번대인가 까지가 저속대우고. 네. 200번대 이상이 고속대우일 거예요 아마. 이거 다 원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것도 채취. 네, 옆에 저것까지 다. 차량 가격은 얼마예요? 2억 1500인가 해가지고 뒤집었고 뭐 부가세 떨고 해갖고 1억 8500인가? 2003년도에. 그렇죠. 그럼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비싼 거죠. 지금은 뭐 안 비싸지만. 내구성도 괜찮고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V8기통 아내를 또 처음 보는. 그때 당시에 나온 것 치고는 지금 신차들 나오는 옵션이 다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다 자동인 거죠? 예, 예. 전동? 그 위에 저 햇볕 가리진 거 있죠? 이거? 예, 예. 그게 올리는 거. 예. 밑으로 가 내리는 거. 키 들어가야 돼. 올리고 내리고. 예. 올렸다 내렸다. 이거는? CD 케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예. 12개지 양쪽에 있으니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2장을 드네요. 이것도 다 적어줘. 은하수 조명. 예예. 예. 이거 키면 돼. 은하수 조명. 저기 TV에도 TV 이거는 좀 내가 다른 거. 좀 높이 달아야 되는데 얘랑 낮게 달아가지고. 저기 앉으세요.
이게 냉장고고 사물은. 네. 냉장고. 아, 냉장고. 이건 냉동고예요? 요 여기가 냉동 얼음 지금. 네. 아, 이쪽 앞이가. 원래 칸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열어놓고. 이거는 이제 사물함. 사물함도 엄청 크게.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 센터에 가면 그대로 빼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네, 가능하고. 원래 2층 큰 거 올라가는 발판. 근데 2층 아, 2층 큰 데는 빼구나. 네. 여기 보면 스위치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 번호. 아, 시리얼 번호. 네. 이게 블랙라이너 나올 때. 네. 블랙라이너. 우리나라에 뭐 500대 한정으로 나온다고. 네. 해가지고. 네. 나온 거예요.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새겼나 보네요. 이거는 우리가 뭐 임의로 제작을 해서 못 붙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놓으면 겨울에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놓고 다니면 햇볕을 막으니까. 이 레일 부분은 다 이상해. 이게 약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잘 안 쓰니까. 아. 담배를 안 피니까. 네. 쓸 일이 없어요. 이게 보통 80cm에서 75에서 80cm 정도가 이제 보통 침대 칸인데 얘도 그 정도인데. 이렇게 여기가 다리로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요, 원래 저 인버터를 밑으로. 네. 내리고 중간에 다리를 짜서 넣어야 되는데. 네. 귀찮아서 그냥. 아, 네. 전자레인지. 네. 에어컨도. 아, 아주 멋진데요. 어디 하나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신혼행정 앞에 그 까고. 얼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얼굴 나오면. 얼굴 나오는 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장거리만 드시는 거죠? 예. 부산 냉동청. 냉동만 드시는 거예요? 예, 냉동. 아. 그러니까 뭐 일반 보통 냉동 창고가 광주. 예. 경기도 광주하고 용인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보통은 내려가면서 이제 충주, 신탄진, 뭐 천안. 예. 이렇게 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아, 원래 위쪽으로는 잘 안 올라오신 거예요? 아, 허리 밑으로만? 예. 그러니까 영동선을 기준으로. 예. 거의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으로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여기도 인천도 가고 안산도 가고. 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냉동은 일 요즘 있어요? 있어요. 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후방카메라. 그죠. 후방카메라. 아, 이거 무선으로 다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네. 후진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네. 주행할 때. 네. 주행할 때 우리가 차 뒤에 폭이 넓으니까 승용차들이. 네. 칼치기를.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 차들 있잖아요. 네. 그게 보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가 꺾이면. 네. 일반 사람들은 오라이 오라이를. 네. 백밀라 사각지역에 숨어서. 그렇죠. 하잖아요. 숨어서. 그게 보이니까. 아. 지금 저 아줌마 같은 경우에도. 네. 뒤에서 예를 들어서 손짓하면 여기서는 안 보여도. 네. 저기서는 보이죠. 아. 그것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네. 직접 따신 거예요? 아니? 업체? 네. 근데 가격이 내가 사서 다나 업체에 다나 똑같아요? 한 3만원? 5만원 차이. 딱 설치비만 받네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밑에 상호만 치면. 네. 아, 이거? 네. 상호만 치면 가격이 다 나오니까. 이거까지 모니터까지 같이. 네,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일체형이에요. 모니터하고 후방 카메라 일체형. 저게 지금 요즘 그 캐러반 캠핑. 네, 캐러반에. 네, 네. 많이 달아요. 제 제품. 아, 이 제품이? 네.
꼭, 꼭 있어야 돼요. 개인 샷들. 네, 있어요. 진짜. 이것도. 이 독일 차들은 다 이렇게 있나 봐. 예, 똑같은 거. 이것도 다 채친 거죠? 네, 다 채친. 네. 괜찮아요. 가죽이네요. 괜찮아. 네. 지금 계속 끌고 다니시는 네. 거죠? 출고. 그러면은 2003년이면은 3, 4, 5, 6, 7, 8, 6년째. 6년. 이 달이 검사 달이거든. 어. 검사 또 받으러 가야 돼. 시시한데. 찾아왔어요. 영화.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영화 본다고. 네. 중국 영화, 중국 영화. 네.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시리즈로 네. 네. 한 편 나오면은 보통 한 60편 되거든요. 아. 그게 상하로 있으면은 네. 며칠간 계속 보니까. 아 그래요? 쉬는 시간마다. 이게 네비랑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네비 키면 이렇게 나오고. 네. 그 이제 이게 카카오 네비예요? 네, 카카오 네비. 우리 대기하고 이럴 때 네. 무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하나로 노트북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아, 다 맞아요. 돼요. 여기서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네. 유튜브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유튜브도 바로 한번 들어가지거든요. SD카드를 포맷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따로 핸드폰, 이거 인터넷, 아, 전화도 되는 거예요? 예, 전화도 되고 다 돼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하시는 트럭. 게 코리안 트럭. 코리안 트럭요?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요. 빼는 거예요? 네? 에어 빼는 거예요?